안녕하세요. 까진가진입니다. 오늘은 환경책을 읽어드릴게요. 뭐지? 뭐지? 이건 뭐지? 선전이 노래 부르는 소리예요? 어디지? 오늘은 여기 끝자리예요. 금성아지와 예사의 사람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20대에다 구출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따르겠어요? 백성들에게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금을 모아 송아지들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도 아주 이제 송아지는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백성 하나님을 쓰겠어요. 어느 날 모세는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화냈어요. 하나님의 그가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은 이리 나오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슬픈 날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요? 모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세한테 멍멍했어요. 이제 이 현방 음식은 만나도 지긋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도와주시지 않아. 모세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슬펐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여기까지 데려오도록 모세는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좋은 음식을 주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원했어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종이었던 불쌍한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는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돌봄과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독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막아주었죠. 도망쳐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병들이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틀을 굽혀주고 주시는 먹을까 마실 거기 똑똑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독병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의 뱀에 물려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모두 빌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너스도 큰 뱀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매달려라. 그러면 부담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백성들이 눈치고 잘못했다는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또 읽어 드릴게요. 와르르르르 여리고 성벽.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적들이 쳐다오지 못하려도 높고 튼튼한 벽으로 만든 성이에요. 이 성전 좀 볼게요. 보세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여리고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이 높은 성전을 어떻게 넘어가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에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대로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성벽에 무너뜨릴 거예요. 첫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호를 갔어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찬양대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성을 꽁꽁 닫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랑 안 싸우지? 다음날은 여호수아가 회복 한번 빙그르를 도왔어요. 다음날도 벌써 6동안이나 하는군요. 도대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여리고 사람들은 서로 물었어요. 벌써 7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아요. 그런데 오늘만 지난 기억이 달리네요. 이번에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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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을 돌고 낮짝 크게 나팔을 부는군요. 그래서 먼저 섰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동그랗게 쳐다보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알펠 뿜 났어요. 나팔이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이 다 같이 크게 소리를 시작했어요. 우와! 무슨 일이죠? 마르르르 백성들이 보는 앞에 여리고 성벽은 힘없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안으로 달려들었죠. 여리고를 차지했답니다.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청한 장사 삼손. 삼손은 누구보다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주셨죠? 삼손은 사자를 이길 만큼 힘이 셌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이겼어요. 삼손 블레드 사람들도 다 이겼어요. 블레드 사람들이 삼촌을 죽이라고 해요. 블레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촌은 그들보다 더 무거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삼손이 말했어요.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삼손은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또 삼손은 자신을 아프게 만들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삼손은 들리라라는 물레 생존하기 좋아하게 되었어요. 들리라라는 물레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삼손의 힘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 들리라는 삼손이 매일매일 졸였어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 말했어요. 자꾸 괜찮게 해주세요. 삼손은 할수 없게 말해 주었어요. 이래 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물레 사람들을 불렀어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으면 다시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던 삼손에게는 힘이 없어졌어요. 물레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갔어요. 물레 사람들은 삼손의 눈이 보이지 않도록 다치게 했어요. 삼손은 그동안 잘못을 도와주고 그런 사이에 조금씩 삼손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만 믿는 우상이 성기라고 거대한 성전에 모였어요. 잠시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은 물러내 놀렸댔어요. 삼촌 너 밧줄을 한번 끊어보라고. 하하. 삼촌은 그동안 잘못해 도와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에게 한번 힘을 주세요. 저 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불의 사람들을 혼내줄게요. 그러자 삼촌의 몸에 다시 힘이 생겨났어요. 삼촌이 숨들 잠자리에 마치고 있었어요. 두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힘껏 밀어줬어요. 그러자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도 무너졌어요. 삼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리는데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